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끝까지 숨기고 싶겠죠. 그럼 소란이 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예상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큰 악재인 거죠. 여기 이제 의사분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렘데시비어, 팍슬로비드, 라게브리오 약제 품귀 현상이 심각합니다. 의사분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화이자에서 만든 라게브리오라는 것은 머크 앤드 컴퍼니에서 만들고 팍슬로비드는 화이자에서 만든 제품인 모양입니다. 먹는 약품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렘데시비어는 좀 중증 질환자들에게 투입되는 약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질병관리청은 8월 8일 날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들은 문제없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정기 공급 물량이 도착하기 이전에 치료제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를 통해 수급관리 물량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8월 9일 날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 바로 약사 신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팍슬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씨가 말랐습니다. 약국도 환자도 비명. 약 부족 상태 심각. 온라인 카페에서는 약 찾아 헤맨다고 하소연. 이게 나오는 겁니다. 5일 안에 여러분들 먹어야 되는 약인 거죠. 이렇게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질병관리청 여러분들 이야기를 전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날에 뭡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게 팍슬로비드 등 코로나 경구치료제인 재고 부족이 아니라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국 현장에서는 약을 구할 수 없다고 비명이 흘러나온다. 정부의 공급 확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선 약국에 따르면 코로나 처방 환자가 500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치료제인 경구치료제 팍슬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청은 8월 8일 날 문제가 생기게 되자 일시적 부족 현상이 있고 재고가 동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치료제 경우 추가 구입해 8일 내로 신속히 도입하고 자가검사키트 또한 500만 개 이상을 생산 공급하겠다.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 담당 약국에 따르면 보건소 등에 요청한 물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량이 충분하는지 아니까 신청 물량이 전혀 여러분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발병 후 5일 안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데 발품 팔아도 코로나 치료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팍슬로비드는 서울 경기가 거의 품절입니다. 이제 코로나에 쓸 예산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치료제 씨가 약 말랐습니다. 60세 이상 치료제는 따로 있다고 처방해 줬는데 약국마다 다 품절입니다. 개우 약을 구해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확실합니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슬로비드 서울 경기는 거의 품절입니다. 약국마다 약이 품절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고 일선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검사키트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품절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코로나 관련 제품의 수요가 다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자가검사키트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의 관련제, 해열제, 감기약 등도 수요가 급증한 상태인데 공급이 불안한 제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현장에 생생한 이야기인 겁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유행했고 9월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가 약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약사와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질병청에 약국의 신속한 공급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예, 이 관련된 기사들이거든요.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로 보게 되면은 약사회가 요청하다. 질병청 팍슬로비드 약국 공급 확대 계정 8월 8일 재유행 코로나 약국 먹는 치료제 공급 1에서 2의 변경 8월 7일 8월 9일 날 코로나 환자 대폭 증가 정부 치료제 키트 수급 문제없다. 질병관리청 주장인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급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공급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날. 같은 날 여러분들 약사들의 취재에 따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재고 물량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